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는 이제 물가 목표가 2%라고, 라는 얘기가 미국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8.7, 8.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9%까지 나왔는데 이게 2%가 목표다. 뭐,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쟤네들,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는데요. 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왜 환율이 심각한다는 걸 모를까? 그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이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면서 이제 국내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폭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은 우리가 뭐 예상을 했던 7월 말에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지금 이제 코스피 2550포인트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가 이제 저항 구간일 것이다 했는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가 정확하게 예상이 맞으면서 지금 2550포인트가 저항 구간,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한 번만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바닥을 현재 다지고 난데 다시 한번 돌려내는 움직임이 요번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항 움직임이 좀 존재를 하는 가운데 개별주 양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 급변하면서 지금 일부 차익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8월 25일 날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일부 차익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봐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상승을 또 재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10월달, 11월달에도 금리 인상은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상승을 예상을 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가를 좀 찾기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물가 목표가 왜 2%?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자, 뭐 일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하기를, 자, 인플레이션 2% 목표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미국장도 크게 빠졌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당장 나오는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이 조금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7월 13일 날 처음으로 그 얘기 나왔었어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준 인플레를 2% 목표대로 되돌릴 것이다. 이거를 과하게 오늘 시장은 좀 해석하지 않았나? 물가 2%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물가가 2%까지 가려면 유가가 지금 90달러 수준인데 그것이 지금 5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근데 지금 유가가 과연 50달러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전쟁 중이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가가 미국이 전략비 축유를 방출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추를 좀더 확장해서 허가하고 하더라도 유가가 안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여타의 곳에서는 이 유가를 수익으로 인지를 하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은 OPEC이 OPEC 플러스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더욱더 이제 성수기인데, 그런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유가를 5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할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물가를 잡아내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증시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의 하락이 된다면 월가는 가만히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내년부터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2%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물가가 8%대 8.6% 8.7% 정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6%대에서 5% 6% 정도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서서히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 이 연은 총재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원래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발언이 나온 것은 7월 13일 날 이미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 그 밑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은 있다. 자,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경기 선순환적인 얘기를 할 때 자, 시중에 왜 돈이 풀려야 되느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게 되고 그 풀린 돈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재화를 삼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기업은 돈을 벌 수 있고 기업들은 또다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상승시켜서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경기 선순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요. 다만 그 돈들이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그 돈이 돌지 않고 기업이 재고로 쌓아놓고 잉여금을 재워놓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런 돈이 불 돌지 않죠. 그런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저 뒤에 발언 지금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물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뭔든지 다 할 수 있다. 경기 침체도 감안해야 된다. 시장은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미국이 지난주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강한 미국이었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니면 안 돼.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원료를 70%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모두 다 미국을 선택할까? 거기에 따른 우려감도 저는 일부 존재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만을 보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을 미국이 상당 부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 축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스닥의 하락폭이 그만큼 크게 나타났던 거고 오늘 국내 증시의 기술주들도 하락폭이 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율이에요. 지금 이 한국은행의 총재도 상당히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됩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환율이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을 나타냈을 때가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없어요. 1998년도, 그리고 2001년도, 그리고 현재 2008년도 10월 때부터 2009년 4월 때까지. 그때 1300원 이상의 환율이 나타냈었고, 지금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립서비스라도, 자, 지금의 환율 자체가 미국의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과하게 진행된다면 우리도 최대한의 조치를 해보겠다 라는 발언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볼 때는 추가적인 원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는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건 수출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00원대까지 환율일 때는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가공시켜서 우리가 수출을 해내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워낙 높게 형성돼 버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 격도가 수렴하는 과정이 지금은 다이버전스로 벌어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2월달 것까지니까요. 올해는 환율이 더욱더 가중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욱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냐면 계약 가격과 원화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물가에 대한 괴리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음식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밀가루 가격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뭐 우리가 대두 가격이 내려, 옥수수 가격도 내려, 설탕 다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30% 이상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음식료 가격이 빠집니까? 안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빠진 만큼 그 빠진 것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아요. 왜? 지금 가격은 빠졌는데 원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괴리가 더 많이 나타나 버립니다. 결국 중간에 유통업자들은 지금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응?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밀가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상승으로 나타나요. 왜? 지금 원화 가격은 올라버렸거든요. 지금 1300원 이상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졌어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괴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글로벌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한 요 정도 구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고점 치고 지금 요런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상승률 예상을 5% 이상을 해요. 자, 4%, 5%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월달, 11월달도 금리 인상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현재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심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약세가 너무 심각한, 지금 그만큼 미국 의존도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의존도를 막아줄 수 있는 중국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또는 다양한 수출처들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 기조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단기간에 극복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이 하락폭이 컸지만 결국 이 하락폭이 컸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겁니다. 다만 모든 지수나 종목에 대해 반발 매수세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일부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주 움직임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분위기가 9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너무 좀 더 이 환율에 대해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똑똑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1200원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250원대만 돼도 위험한데 좀 높은데, 근데 지금 1340원이에요 근데도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안 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증시에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족을 국내 기술주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 미국이 물가 목표를 2% 잡는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우리 여윳돈이 100이 있어요. 여윳돈이 100이 있으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 맡겨도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 돈이 20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이 돈이 200이 되면 우리가, 자, 삼성전자도 사보고 SK이닉스도 사보고 현대차도 사보고 다양한 것들을 사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그래도 50이 남네. 돈이 풍족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성장주에, 또 다른 기술주에 또 50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카카오도 사보자.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예요. 양적 축소를 하고 있어요.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지금 50이 남았어요. 이 50이 남은 상황에서 10, 10, 10, 10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야, 뭐야? 예전에는 10, 10, 10, 10 그냥 50, 한 요번에는 전에 4개 샀는데 요번에 한 2개밖에 못 살 것 같은데 30, 20 나눠서 할까? 그럼 골라야 되는 거죠. 컬렉트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 개 하고 현대차 한 개 할까? 아니면 카카오 할까? SK이닉스 할까?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도 유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축되는 양상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스닥이 다우증시보다 좀 더 빠지고 국내 증시도 결국 테크 관련주들 또는 기술주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악재가 있었다고 했죠. 또 다른 악재 한 개는 뭐냐.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이다. 이것을 이제 법안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던데, 자, 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성전자 타격받나. 이 부분도 참, 저는 이제 제가 상식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화 녹음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통화 녹음을 하게 만든 대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내한테 거짓말하고 이 사람 내한테 사기쳤으니까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고 내가 통화 녹음을 증거로 내밀었는데, 상대방 범죄자가 내한테 보이스 피싱한 놈이 저 사람 나랑 통화한 거 저 사람 녹음해, 내 거 녹음했어요. 내 목소리.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게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결국 삼성전자에는 우리가 가랑비 어쩌는다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일수록 저런 악재들, 필요 없는 악재거든요. 우리가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쉽게. 왜 이게 논란,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인권 하는데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지키고 인권을 얘기를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다 인권을 찾고 있어. 지금 시장에서 호재가 한 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저런 거에 대한 악재를 터뜨릴 필요는 없거든요. 저런 악재는 사실 논란거리도 아니에요. 저런 괜히 논란거리를 왜 삼성전자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냐고.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였어요. 이 반등을 붙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것이 말씀드렸던 6월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8월 8일까지 보면, 자, 이 7월 18일날 시가가 66,000원이야. 근데 종가가 얼마냐? 61,900원입니다. 근데 이 61,900원, 66,000원 이 사이에 대한 부분을 얘들이 움직이면 여기도 종가로 보면 종가로 벗어나지 못해.
그냥 지금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자, 이 기간 동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 열다, 열, 열일곱 개. 17거래일이면 우리가 약 한 달 좀 안 돼요. 4주 정도 되죠. 응?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져나가지 않아. 이 폭이 얼마냐면, 자, 시가 종가로 보면 폭이 얼마예요? 2%. 그 2%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시장에서, 자,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8일이면 언제, 8월 8일이면 여기거든. 8월 8일까지 포인트가 얼마나 올랐냐면, 우리가 지금 2350포인트부터 250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1160포인트가 오를 동안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았고, 나머지 종목권도 움직였고, 그냥 삼성전자가 하락을 또 했다는 얘기죠. 그 지금 현재는 결국 삼성전자 주도주가 아니다. 반도체나 전기전자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러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글로벌적인 유동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다. 거기에 단기적인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악재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간다. 오히려 지금 이제 낙폭과 대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을 삼성전자를 승부로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자리. 오히려 긴 흐름을 보고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기저효과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2분기에 지금 악재가 선반영됐던 과정이기 때문에 하방에서 나왔던 자리가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 이런 하방 자체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다? 그럼 지수에 대한 상승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 또다시 한 번 더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자, 우리가 전반기에 보면 3월달과 4월달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달, 그 4분기, 4월달 같은 게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죠. 7월달, 8월달, 9월달은 3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3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 10월달 또 집계를 하는, 9월달, 10월달 실적이 공백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재료와 테마에 대해 움직이는데, 그 재료와 테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포함한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자, 이런 쪽에 대한 매기세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연속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의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타 방송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었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네요. 자,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보시면 한일화학, 그 금양 SPC 삼립인데, 자, SPC 삼립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때는 이제 이게 삼립 호빵, 뭐 이렇게 이제 유명했는데, 요즘은 삼립 호빵이 아니고, 요즘은, SPC 삼립이 포켓몬 빵, 으로 또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밀가루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빵 가격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자, 금량은 뭐 지금 요 방송 통해서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관련인데 또다시 눌림목 주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자, 수산화 리튬 관련 첨가제를 또 만드는 회사죠. 자,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연을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아연 활용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전지에서도 아연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차세대 또 배터리로 아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화학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일화학인데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근데 한일화학이 보시면 이제 주식수가 이제 350만 주입니다. 350만 주. 주식이 상당히 좀
적다 그죠? 유통 주식수가 적은데, 자, 거기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대주주가 65%니까 35%가 유동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0만주에서 35%면 자, 얼마냐면 120만주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거기에서 지금 보면 유보율이 6,300%,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잡혀있고, 자본금이 18이거든요. 거기에 자본 총계가 1,130입니다. 요거는 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부채 총계가 조금 높은 것이 일부 흠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실적도 좋고요. 자, 그런 관점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추가적으로 아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 추가적인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 앞서서 무상증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데, 시총이 또 났습니다. 시총이 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보실 종목이 이제 금량. 자, 금량도 뭐 저희가 해서 두 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 소재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15,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올랐다 보면 흐름상 지금 뭐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우상향을 좀 더 지속하는 그런 움직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아 SPC3립인데, SPC3립은 거래량이 적습니다. 뭐 오뚜기나 SPC3립 이런 쪽이 음식 업종이 대부분 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기업도 주식수가 860만주인데, 자, 거기에서 지금 대주주에 대한 보유 비중이 자 80%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 주식이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하단에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켓몬빵에 대한 인기도 식지 않고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밀가루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자, 지금 이게 125일선 하단에 있다는 10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